재물운이 샘솟게 하는 셀프 비방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이 샘솟듯 하여서 대박나는 이별 셀프 비방 준비해 보았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는 비방법이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재물운이 좋은 대박띠 5개를 소개를 했는데요. 5개의 띠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영상 집중하시고 끝까지 들으시면은 모든 분들이 다 대박이 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고 행운을 부르며 가족이 화목함은 물론 재물운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대박나는 셀프 부적입니다. 각기별로 필요한 부적을 여러분들이 직접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그릴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본 영상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하고 인연을 짓지 못하여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이 운명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마음은 간절한데 소원 성취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꼭 저를 따라서 이 비방을 해보시고 재물 대박운을 만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계약서 찍을 때에 사용하는 도장에 묻혀서 쓰는 인주 있죠? 빨간 인주 혹은 빨간 물감 혹은 뭐 빨간 매직을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처럼 보시면 이렇게 묻어나는 경면주사입니다. 이 경면주사에 부적액을 혼합을 해서 붓으로 찍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이와 같은 노란 개항지를 이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부적 그리는 용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신에 문방구에서 노란색 도화지나 색종이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이는 노란색이 아닌 흰 한지나 혹은 하얀 A4 용지 혹은 흰색 화선지에 그려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다른 색이어도 괜찮고요. 그러나 부적은 반드시 빨간색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빨간색은 집안의 나쁜 귀신을 쫓아주고 재앙이나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며 금전운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준비물을 준비하시는 후에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따라 그리실 때에 영상 밑에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0.5배속이나 혹은 0.75배속으로 느리게 하신 후에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리실 때 다 그린 부적을 옆면에 이렇게 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지해 놓고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준비물이 다 되었으면 저와 함께 따라서 그려볼까요? 여기에다가 4개 부적을 그릴 겁니다. 이 4개 부적은 모든 띠에게 다 해당이 되는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고 이걸 못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시고 써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저는 이렇게 경명주사를 놓고 이거 부적액입니다. 부적액을 이렇게 부어서 이걸 혼합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부적액이 잘 섞여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크게 그리셔도 돼요. 저는 이 종이에다가 4개 부적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에다 하나 둘 셋 4개 부적을 그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12띠가 모두 다 사용을 해도 좋을 선신수호 부적입니다. 선신수호 부적은 집안의 우환을 막고 생기를 좋게 하여서 재물운이나 심신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적이에요. 간단합니다. 먼저 자,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둘,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하나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 모양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가로로 긋고 또 입구자 하나 모양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다 됐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전신수호부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제부라고 지난번에 그렸던 부적인데요. 이 재물운을 좋게 해주는 부적입니다. 초제부는 하나 이렇게 입구자 모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자 이렇게 그리셨죠? 가운데에 그어주고 이렇게 입구자를 세 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삐침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요선하고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고요. 하나 이렇게 물 숫자처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똑같이 이 모양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 그렸죠? 그 다음에는 만사가 대기라는 부적 만사대길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만사대길부를 그릴 겁니다. 만사대길부는 여기서부터 이 동그라미를 그려내는데요. 하나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날일자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크게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하가 똑같도록 하나 요아지 똑같도록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침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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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예, 이렇게 그리면 만사 대길 부적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화합을 하고 인덕이 좋아지고 관제 구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도록 해주는 부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적을 화합부라고 하는데 이 화합부를 하나를 그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또 요 모양하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먼저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늘 천자 그 다음에 사람 인자 눈목자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날일자 두 개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하나 더 그렇죠? 날일자 두 개. 그 다음에는 요 모양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삼각 여기 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날일자를 넣고 여기에다가 자기에게 맞는 용신이라고 하는데 한자를 넣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면은 여기에다가 흑토자를 넣어서 중화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이 필요한 사주니까 이렇게 불화자를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뭐 여기에다 나무목을 써줘도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임진생이면 임 진 생 한글로 쓰셔도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1952년생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용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홍길동. 자 그런데 요 부분은 뒷부분은 안 넣고요. 요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을 보내면 좋은 결과를 틀림없이 얻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게 필요한 부적은 염정부인데요.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삼재팔란의 애군이 사라지고 집안이 평탄하며 재물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해묘미, 즉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게 필요한 추천 부적은 문곡부입니다. 이 문곡부를 정성스럽게 그려 몸에 지니면 잡기가 도망가고 재물운이 좋아지는 부적입니다. 세 번째, 인호술, 즉 호랑이띠, 말띠, 개띠에게 필요한 추천 부적은 녹존부라고 하는 부적인데요. 이 녹존부를 직접 여러분들이 정성을 담아서 기도를 한 후에 그려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나쁜 기운도 알아서 도망가고 생기가 발하여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금전운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는 부적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네 번째, 사유축, 즉 뱀띠답띠 소띠에게 필요한 추천부적은 무곡부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굽히지 않고 잘 극복하여서 전화위복으로 만드니 편안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만들어주도록 해주는 부적입니다. 제 찐 구독자님께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난 제 영상에 셀프 재물 부적 그리기를 직접 그려 몸에 지닌 이후에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기간에 배달로 돌리면서 대박이 나신 분이 계십니다. 아마도 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제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분처럼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따라서 할 수 없어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직접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어느 띠나 사용을 해도 좋을 이 부적을 제가 직접 그려서 아래에 공지창에 링크를 해드릴 터이니 클릭해서 그곳 제 블로그에 가셔서 내려받으신 후에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시고 늘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시면서 소원을 빌면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겁니다. 나는 그마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5명 선정하여서 몇 명이요? 5명 그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직접 그려드리고요. 이건 무료는 아닙니다. 정성으로 제가 그려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이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공짜로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없기입니다. 선정 방법은 그동안에 제 영상을 열심히 듣고 댓글을 많이 달고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신 분에서 5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블로그에 공지해드릴 거고요. 그 이외에는 유료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물운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는 띠별 셀프 비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